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부강할 것이니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의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을 것이며 그의 의로운 행위는 영원히 남으리라.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비치니 그 빛은 어질고 인자하며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다. 남에게 아낌없이 빌려주며 자기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는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이 든든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끝내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는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분노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될 것이니 악인의 희망은 좌절되리라. 네, 112편을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시편이 있지 않으셨나요?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처럼 느껴지셨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과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누리는 형통한 삶의 시작이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릴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악인들의 운명을 대조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고 어쩌면 좀 오글거리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의 원어는 아쉬레라는 말로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선포하는 바라크라는 단어와 다르게 칭찬과 행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111편이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찬송을 담고 있다면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12편의 첫 구절은 아시레 하이시라는 말로 행복하여라 그 사람 이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목회를 하시던 아빠와 종종 절에 놀러 가던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절에 가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보기도 하고, 좋은 공기와 예쁜 꽃, 그리고 또 나무들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절에 가보면 절에 다니시는 신도분들이 적어둔 기도문을 볼 때가 있는데요. 등에 적혀 있을 때도 있고, 뭐 기와 같은 데 적혀 있는 기도문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를 헌금하고 등이나 기와를 사서 적어두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기도, 자녀들의 입시와 결혼을 위한 기도.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을 보기가 예전보다 좀 어렵긴 하지만 아직도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으로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이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이래야 내가 복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선뜻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아버지보다 더 좋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때로 저의 마음이나 시선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과 기쁨을 알고 그것을 구하게 하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집 7살 큰아들은 엄마 발악인데요. 몰골이 좀 엉망인 저를 보면서도 예쁘다고 해주고, 본인 기준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은 잘 먹다가 갑자기 달려와서 제 입에 꼭 그걸 넣어줘요. 엄마가 좋으면 나도 좋아하고 말하고, 100살까지 엄마랑 같이 잘 거라고 말하는 아들입니다. 좀 무섭긴 한 말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심취해서 막 즐겁게 먹고 있는 아들에게 아이스크림 먹어서 행복해? 하고 묻자 저를 보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엄마랑 먹어서 행복해? 하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 달콤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고백에 잊지 못할 큰 행복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아이를 통해서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은 유한한 가치를 가진 이 땅의 것들과는 다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고 정직한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노래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사랑하며 빛이 된 사람들은 주변을 빛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며 복으로 불리우는 우리는 주변을 복되게 만듭니다. 오늘 나는 주님과의 관계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전하는 통로로 서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더 많이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